자, 첫 장이 모두 2인 등차 수열 AN, BN이 있다. 첫 장이 2입니다. 자, 어떠한 상수 K에 대하여 두 군을 A1, A2로 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A1 더하기 A2는 얼마다? 8이다. 그리고 A1, A2는 K다. 이거고요. 자,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얘는 A 플러스 D가 8인데 문제에서 아까 A가 2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4죠, 얘는? 그럼 D가 4 돼버립니다.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일반항 AN은 4N-2가 돼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고 이게? 아까 얼마였죠? 2죠? 맞지? 얘는 6이란 말이야. 그럼 K는 얼마 돼야 돼요? 12가 되겠죠. 맞나?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다. 두 번째. B4 돼 있다. 맞지? B4는 자, 네 번째 항이니까 내가 요거를 D라고 놓지 말고 D1 뭐 이래 놓을게요. 자,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어차피 B예요. 그러면 B 더하기 3D1은 A2가 아까 얼마였어요? 6이었죠? 그 다음에 B2, 얘는 B 더하기 D1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정리하면 B, B 없어지죠? 그럼 D1이 얼마 돼야 돼요? 아, 이거 갑자기 암산이네요. D1, ED1이 6이니까 D1이 3입니까? 그러면 BN에 대한 식도 안에 공차가 3이니까 3N이고 초항이 2니까 빼기 1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일반항 두 가지는 찾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합을 SN과 TN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SN부터 구합시다. 자, K는 10인가 찾아냈고요. 자, 그럼 SN 구하면요.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항은 총 N개 있고요. 초항이 2이고 마지막 항은 4N-2죠. 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 4N제곱이지. 그럼 2N제곱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TN은 2분의 총항은 N개 있고요. 똑같죠? 그 다음에 초항은 2고 마지막 항은 3N-1이에요. 그러면 얘는 에이씨, 이거 약분 안 되네. 2분의 1 잠깐 놔두고요. 3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렇게 됩니까? 근데 요, 어? 뭐야? 아, 플러스 N. 아, 미안. 자,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걸 뭐하래? 빼래요. 여기는 M으로 적혀있죠. 그럼 쌤도 M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N으로 할게요. 됐죠? 뺍시다. 빼면 SM 빼기 TM. 그냥 SM으로 하자. SM 빼기 TM은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N이고 이거 정리하면 2분의 1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N입니까? 자, 이거다. 얘가 뭐보다 3K, 3M이죠. 어차피 K가 10인 거 나왔으니까 3M 되겠다. 맞지? 얘가 3M보다 뭐하다? 에이씨, 이거 M, N, 에이씨, 이거 N으로 합시다. 신경질 내지 마라. 아, 그냥 해요. 아, 참나. 자, N제곱. 요거 마이너스 N이죠. 요거 6N이죠. 마이너스 7N이가. 네. 이렇게 되나? 그럼 N, N-7. 아, 이거 N 어떻게, N 어떻게 쓰냐, 이거. 아, 이게 N 이랬으면 되나? 어, 7, N. 자, 일단 나올 수 있는 N은 0하고 7, 4이다. 자연수니까 1부터 7까지니까 답은 총 7개 나오겠죠. 되나요? 자, 2번 봅시다. 2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기울기가 1이고 반지름이 반지름 제곱이 2n제곱이네요. 자, 이거와 2, 4, 5면에서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n과 qn이라 해서 넓이를 구하라. 이거죠, 일단. 넓이부터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이 직선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은요, 기울기 1 나왔을 때 우리 구할 수 있는 그 공식 알죠? 쌤, 공식 이용해서 합시다. 공식 이용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기울기가 m으로 나왔을 때 직선에 접하는 즉 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기억납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실제로 기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루트 씌운 거잖아. 맞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면 직선은 Y는 1X,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N 플러스 1제곱 되겠죠? 얘 2니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X좌편, Y좌편 찾으니까 요 Y좌편은요 루트에 2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X좌편은 똑같죠? 마이너스에 루트 2에 N 플러스 1제곱. 45도니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SN은요 2분의 1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곱하면 어차피 길이이기 때문에 이건 양수입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날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얘 남고 2분의 1 곱했으니까 얘는 2에 n제곱 되네요. 이거 뭐하래요? 1부터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 2의 8제곱까지. 이게 등비수열 합이죠. 2-1분의 초항 2에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 맞나요? 2의 9제곱 512 빼기 2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510 됐나요? 자, 3번 봅니다. K가 1보다 클 때 상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Y는 X분의 4의 그래프와 Y는 K제곱 X의 교점을 A와 B라고 한다. 그리고 K제곱 K제곱분의 X라는 직선하고 또 교점을 C와 D라고 한다. 네 점의 좌표 X좌표를 A, B, C를 할 때 D, B, A, C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어차피 우리는 잡아줘야 될 게 뭐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뭐 딴 건 없죠. 내가 이걸 T라 할까요? 잠시. 맞죠? 뭐 다른 좌표 없죠? T라고 하면 A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적자. A좌표는 T, K제곱 T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T인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은요. 얘가 지금 요 점의 좌표를 A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뭐 돼요? T 됩니까? 얘 등차수열이네. 그럼 이건 마이너스 T가. 그럼 이건 얼마 돼요? 3T 되나? 요거는 마이너스 3T 됩니까? 네. 그럼 여기 지금 3T네. 네. 맞죠? 그럼 이 C점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요? 3T, 3T분의 4가? 아닌데. 맞죠? 맞지? 자, 근데 얘는 또 다르기도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는요 요 직선 위에도 점 되잖아. 맞지? 그러면 3t, 뭐도 된다? k제곱분의 3t도 된다.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곱한 4k제곱이랑 9t제곱이랑 같나? 맞죠? 또 얘도 뭐였어요 아까? t, t분의 4가?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k제곱 t제곱이 4가 돼버리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양변에 t 곱해버리면. 맞죠? 그러면 k제곱은 뭐가 돼요? t제곱은 할까? t제곱은 뭐가 돼요? k제곱분의 4. 이거 여기 집어넣을 수 있죠? 집어넣으면 그냥 적을게요. 4k제곱은 9 곱하기 k제곱분의 4가 4 날라가고 K4제곱은 9입니까? 맞죠? 그러면 K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3입니까? 네. 돼요? 뭐 이렇게 나온다.